네, 저위험 총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말에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총기 보급을 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전면 도입 예산으로 86억이 잡혔습니다. 맞죠? 예,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위험 총기는 맞죠? 저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네네.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네. 올해 예산 요구서 6월에 나온 거 보면 900정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8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도입을 발표하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국회에 제출한 그 예산안을 보면 5,765정, 86억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전형적으로 하명 예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통령이 제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급박하게 늘어난 게 맞나요? 일단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 경찰관들이 특히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900정에서 5,700정으로 늘어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 배경 네. 중에 하나가 된 건 맞습니다. 이 대체 총기 네. 안전한가요? 저위험 맞나요? 짧게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최종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100%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가 아니죠. 예, 그 예. 총장님께서 직접 국회에 제출해 주신 보고서예요. 보시면 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큰 글씨는 제가 읽을 수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나요? 네네. 네네. 저위험 대체 총기와 같은 장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검증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대체 총기가 위험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나는 에너지 밀도를 초과하는 내용도 있었고 돼지 뒷다리 넘겨주세요. 돼지 뒷다리 관통 시험에서 7.5cm 이상의 관통 깊이가 측정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에서 7.5cm 관통되면 인체에서도 사실 그 정도 관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주요 뭐 혈관이나 뼈는 물론이고 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는 깊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얘기한 것처럼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깊이인 겁니다. 상관신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총장님께서 이 국제공인 안정성 기준 검사 기준도 없고 자체 안전성 검사에서도 의도치 않은 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진 총기를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면 도입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에 86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 대체 총기 표준 규격도 아직은 연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국민에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일반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전성 검사를 더 세밀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한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절차가 네네.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것을 네.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예산 반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29일에 말씀하시고 9월 1일에 갑자기 저렇게 예산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이 대체총기 도입에 전면 도입의 이유가 맞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물리력이 이 총기입니다. 그러면 현장 경찰관들이 네, 무차별, 자기 총기를 네, 가지고 훈련이 충분히 숙달됐을 때 국민들로부터도 도입하려는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네. 여쭤본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대통령께서 무차별 범죄 말씀하셨으니까 대표적인 무차별 범죄 최근의 사례인 서현역 그리고 심림역 사건 관련돼서 의원님, 피의자가 어떻게 체포됐는지 알고 계시죠?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는 좀 여러 차례 이미 조금 검증을 통해서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좀 네.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알고 계시죠? 신림역과 예. 서현역 사건 어떻게 체포됐는지 네. 경찰이 도착하니까 흉기를 버리고 시민들한테 위해 가하지 않고 저항 없이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들에게 대체 총기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더 빨리 검거할 수 있다거나 뭐 범죄 예방이 가능하거나 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범죄가 일어난 뒤에 권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대체 총기 도입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대체 총기가 공인 안정성 기준도 없고 저위험도 아니고 범죄 예방 효과도 아직 알 수 없고 자체 표준 규격도 없는데 왜 청장님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30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해오셨는데 조금 더 소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 치안 경험이 없는 분께서 도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대체총기 도입 예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 철회하고 그 예산을 다른 범죄 예방에 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전면 도입 예산 철회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그 물리력 사용 관련돼서 질문 드릴 건데요. 5월 말에 전남 광양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취임 이후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실명한 국민이 올해도 있었고 헤드락을 걸어서 60대 남성이 뇌손상을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경찰에서? 물리력 행사 적절했는지 공식적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양 사례 같은 경우 아니요, 그 네.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계시 네. 청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저희 얘기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 질의하신 중에 이제 저위험 조기 네. 말씀은 제가 잠깐 드리면 답변하세요. 네, 뭐 대통령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뭐 1인 1총이 바람직하다는 거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고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 저위험 총기를 도입하자 또는 뭐 산파를 하자 이거는 저희가 정한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 86억이라는 예산은 당연히 1인 1총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을 예상하고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위험 권총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시기를 마지노선 금년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저위험 권총으로 구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기존 38로 다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1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양을 포함한 그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당시 상황의 불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그때 당시 근무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